안녕하세요. 나연이지 매개 최나연 선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보분들이 코스에 나가기 전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요즘에 그런 단어 많잖아요. 이제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골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골프가 조금은 더 대중 스포츠가 되면서 스크린이나 실내에서 연습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필드를 나가시는 초보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골프 규칙이라든지 기본 에티켓 정도는 조금이라도 한번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쉽게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골프란 골프백에 클럽이 14개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드라이버가 두 개여도 상관없고 뭐 퍼터가 두 개여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14개 이상의 15개의 클럽을 갖고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벌타라고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이미 플러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래 골프채에는 14개 이상의 클럽이 있으면 안 되고요. 필드를 가기 전에 골프백 자체를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당장 내일 이제 코스를 나가야 하는데 가방에 공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장갑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드를 가시기 전에 골프백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안에는 골프채와 골프공, 그 다음에 골프장갑, 골프티 등등 이제 있어야겠죠. 아마추어 분들이 볼마크가 없으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볼마크 정도까지는 골프백에 항상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프로로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그린에 올라갔을 때 가만히 서서 캐디 분들이 오셔서 공 마크해주고 공 닦아주고 또 라인을 맞춰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간혹 제가 볼수 있거든요. 경기 진행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앞쪽이 밀릴 수도 있고, 뭐, 뒤쪽이 바짝 쫓아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본인이 볼마크를 하고 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볼마크는 공하고 홀컵이 이렇게 있으면, 홀컵을 바라본 상태에서 공 뒤에 쓰셔서 동전으로 공 뒤에다가 마크를 하시고 들어 올리시면 돼요. 골프는 그 홀에서 첫 티샷을 하는 순간 공은 인플레이가 돼요. 그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절대 손으로 공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 공이 모래에 박혔다든지 숲에 들어갔다든지 해서 이 공이 나의 공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페어웨이나 러프에서도 티를 꽂고 공을 집어들어서 내 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그린에 올라가서 공 뒤에 볼 마크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손으로 공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배꼽 나왔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티박스에 올라가면 티마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티마크가 있고 그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티샷을 날리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거리를 많이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 티박스의 일직선 선상을 홀 쪽으로 더 가까이 넘어서 티를 꽂고 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초보 때.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같이 치시는 어른들이 나연아 너 배꼽 나왔어 이래서 저는 제 배꼽을 진짜 쳐다봤거든요. 배꼽이 나왔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초보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신다면 아 내가 티박스 선상 라인을 넘어서 티를 꽂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뒤로 옮기셔서 치시면 될것 같아요. 티박스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 에티켓 예절일 수 있는데요. 티박스에 네 분의 아마추어가 다 올라가 있으면 캐디분들이 가끔 얘기하시더라고요. 티박스에 한 분만 올라가 주세요. 다칠 위험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 치시다가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연습 스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항상 채를 휘두르시기 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스윙을 하실 때도 사람이 서 있는 방향으로 스윙을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내 채가 닿지 않는다라고 해서 스윙을 하실 때 바닥에 작은 알갱이 돌멩이라든지 뭐가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딱 하실 때 사람 방향 쪽으로 연습스윙 하시지 마시고 사람이 없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연습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골프를 치신 분들은 2인용 카트를 타고 페어웨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공 앞에 멈추고 거기서 이렇게 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카트 도로에서만 카트가 움직일 수 있죠. 보통 티샷을 하고 세컨샷 지점으로 가셨을 때 저는 아마추어 분들이 채를 하나만 갖고 가지 마시고 두 개, 세 개 여유 있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캐디분 한 분이 네 명의 아마추어를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를 여유 있게 갖고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도 나는 내 거리를 몰라요. 그래서 몇 번을 쳐야 될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거리가 안 나가시는 뭐 특히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초보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핀까지 거리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우드 종류 하나 뭐 3번 우드나 5번 우드 아니면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해서 우드 종류 하나 편하게 칠 수 있는 뭐 7번 아이언 정도 하나를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공 위치가 좋으면 우드를 쳐도 되고요. 공의 위치가 좀 박혀 있거나 뭐 내리막 경사거나 했을 때는 뭐 7번 아이언으로 다음 샷을 좋은 데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코스 매니지먼트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거리를 아시는 분들께서도 캐디분이 뭐 130m예요 했을 때 130m와 140m의 클럽을 가지고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치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은 뭐 서로 그냥 배려하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이제 티샷 같은 경우는 전홀에서 잘 친 순서대로 순번이 정해져요. 그리고 세컨샷으로 갔을 때는 거리가 제일 멀리 남은 사람부터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골프의 규칙이 조금 바뀌었어요. 많은 게 바뀌었는데 조금 더 빨리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레디 골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부터 쳐도 돼요. 쳐도 되지만 대회 때 보면은 그 룰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뒤에 선수가 치고 나면은 이제 치게 되거든요. 저희 그룹이 플레이 자체가 좀 느려지는 상황이라면 자 이제부터 우리 레디골프 하자 선수들하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뭐 나연아 나 먼저 칠게 나 준비됐으니까 먼저 갈게 라고 예의상 언급은 해주고 치거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아직 한 분이 안 쳤는데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규칙에는 상관은 없어요. 규칙에는 상관은 없지만 정말 위험해요. 골프장에서 공 맞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초보분들의 공은 사실 어디로 어떻게 튀어나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초보분들도 치시기 전에 볼 조심하세요 라고 한번 외쳐주시고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드라이버 티샷을 딱 했어요. 아니면 뭐 샷을 했는데 공이 아예 오른쪽 왼쪽으로 막 나갔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외치는 말이 있죠.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이제 볼이라고 외쳐요. BALL 볼이라고 외치거든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방송에서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FOR이라고 얘기해요. FORE라고 앞쪽에 보시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건 사전적인 의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BALL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FORE이에요. FORE 이래서 이제 앞쪽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좀 재미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제 티샷 할 때 선두로 치는 사람을 저희가 오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오너의 뜻은 honor라고 H-O-N-O-R이라고 명예스러운 자리를 첫 번째 치는 사람에게 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honor라고 영어로 쓰거든요. 가졌다의 O-W-N-E-R의 오너가 아니라 honor의 honor거든요. 근데 발음을 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오너 오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실수를 하는 부분의 하나인데 홀컵 이라는 단어도 홀과 컵이 같은 뜻인데 중복됐죠. 그냥 저희는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 how far to the ho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홀까지 얼마야 뭐 컵까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홀컵도 이제 중복된 말이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고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어떤 초보분이 이 말도 하셨어요. 쇼티는 쇼털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쇼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숏홀에 가면 매트에서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트에서는 이제 좀 미들티나 롱티나 그런 긴 티들이 매트에 꽂기가 좀 힘들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숏티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숏티는 숏홀에서만 치는 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고요. 숏홀에서 롱티를 꽂으셔도 되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초보분들이 그래도 멀리 거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스크린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규 대회에서는 멀리 건, OB티, 해저드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OB 있잖아요. Out of Bounds에 이제 OB를 따서 이제 OB라고 저희가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OB가 날 것 같거나 아니면 오비가 낮거나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시합 때는 잠정구라는 공을 하나 더 쳐요. 근데 이 잠정구라는 말은 프로비저널 볼이라고 해외에서는 영어로 꼭 외쳐야 하고요. 만약에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한국말로라도 잠정구라고 꼭 외치고 쳐야 돼요. 그거는 룰이에요. 외치지 않고 치시면은 또 다른 페널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본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프 초보분들이 모르는 용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린에서 홀컵 하나 오른쪽 보세요 라고 하면은 요 홀컵 지름 사이즈의 홀컵을 하나 더 우측으로 옮기셔서 아 요만큼 보고 치시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사도가 심한 곳에서는 뭐 클럽 하나 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보통 클럽 하나라는 거는 퍼터 전장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채 한 자루를 보고 치시라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그린에서 스피드 맞추기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골프장들은 오전과 오후에 칠 때는 그린 스피드가 좀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햇빛이 쨍쨍한 낮에 치실 때는 그린이 좀 건조하게 말라있기 때문에 그린이 좀 더 빠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본 에티켓인데요. 그린에서는 원래 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예민하고 상처가 굉장히 쉽게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린에서는 뛰지 않고 걸어 다니시는 게 좋고요. 동반자가 치는 라인을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 기본 에티켓이죠. 실수로 밟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뒤로 돌아다니시는 게 예절에 맞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반자가 플레이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정숙해 주시는 게 좋고요. 움직이는 것도 조금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잔디를 너무 많이 심하게 파버렸다. 잔디가 이만큼 뭉태기로 딱 떨어져 나갔다 하면은 기회가 되시고 뒷팀이 바짝 쫓아오지 않는 이상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메꿔주면 잔디가 또 금방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벙커 정리도 가능하면은 원래 당연히 이제 본인이 하는 게 맞죠. 본인이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 제가 해저드에 관련해서 준비한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굉장히 길어요. 물이 있는 해저드 말뚝은 색깔이 두 개예요. 하나는 노란색이 있고 하나는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 말뚝인 해저드에 빠지게 되면 구제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고요. 노란 말뚝이 있는 해저드에 공이 들어가게 되면 구제 방법이 세 개밖에 없어요. 제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서 치는 거 아니면은 두 클럽, 옆으로 두 클럽 구제 받을 수 있는 거 후방선상으로 드롭하는 거 하나 물에 빠진 곳에서 치는 거 하나 두 클럽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반대편으로서 가서 두 클럽 이내에서 드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터럴 워터 해저드는 다섯 가지의 구제 방법이 있고요. 노란색 말뚝의 해저드 같은 경우는 제자리로 돌아가든지 그 자리에서 치든지 아니면 직후방 마지막으로 공이 해저드를 통과한 그 지점과 그 깃대와 일직선 후방선상으로만 나갈 수가 있어요. 후방으로만.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빨간 말뚝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 스트로크 벌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놓고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왕이면 빨간 말뚝에 해저드가 들어간 게 낫다라고 얘기를 선수들끼리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른 아마추어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100개 이상으로 치시는 분들인데 그린에서 퍼터를 했는데 터무니없이 못 쳤어요. 근데 공을 집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퍼터를 그냥 쳐서 저쪽에 가서 그냥 주어라 라고 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그래서 오케이를 주시더라도 마무리 한 번 더 하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골프가 어렵죠. 사실 날아오는 공을 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그냥 가만히 죽어있는 공을 치는 건데 사실 이 죽어있는 공을 다시 살려서 보내는 게 골프의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드라이버 입술하는 병도 있었고 직접 이제 슬럼프도 좀 겪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보니까 아 골프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운동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골프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바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라운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플레이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에티켓과 규칙 정도는 알고 필드에 나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아마추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고 더 발전하는 그런 아마추어 골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연이 집의 구독자분들의 골프 실력도 승승장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